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업종 내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됐죠? 네. 어떻게들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대부분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대형주들, 아까 말씀하셨던 인스토프트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좀 더 못 미치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매출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인센티브가 좀 전반적으로 다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뭐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인스토프트나 아니면 그런 대형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매출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더 많이 지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신작 쪽에서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원래 기존작 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황이었었고요. 더불어서 인센티브가 좀 적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예상 수준의 그런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보면은 NC소프트밖에 안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역시 탑픽은 NC소프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계속 NC소프트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거의 그러한 기조는 좀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가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5,34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미스가 났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쪽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비용 쪽에서 존재하긴 하지만은 매출액 쪽에서도 영향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이제 모바일 쪽과 관련돼 가지고 리니지2M의 매출이 회계적인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약 20%가 이제 이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분기 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고 인센티브 역시도 원래 1분기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전사 인센티브가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부별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이번에 그 인건비 쪽에서 좀 더 많이 집행된 것이 1분기 때 지급될 것을 조금 선 반영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실적이 좀 더 이제 이익이 예상보다 좀 많이 못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예상보다 그러니까 실적 전체적인 매출 추이도 좋았고 그런 이익 비용 같은 경우에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도 1분기 때 오히려 더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적이었던 것이 리니지2M의 그런 매출 추이가 실적 발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12월 달에 약 1매출로 50억 원 정도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리니지2M을 예상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때는 완만하게 하락한다면 평균 한 40억 내외 정도 수준의 일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우에는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뛰어서 약 7천억 원대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케팅비가 좀 더 감소를 하고 더불어서 인건비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이 예상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거의 3천억 원 레벨 수준에 가까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때 약 한 1,400억 정도 나왔었는데 1분기만에 거의 더블업을 해버리는 그런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완만하게 하락되긴 하겠지만은 영업이익이 2,000억대 레벨에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4분기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지금 글로벌 리니지2M의 글로벌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불소2 혹은 아니면 아이온2 신작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는 실적이 이끌어가고 하반기는 신작과 관련된 기대치가 주가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는 바여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도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1분기, 2분기에 잘 나올 것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주가가 상반기에 계속 뭐 한 7, 80만 원까지 더 뚫어갈 가능성이 좀 더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는 한 60만 원대에서 70만 원 초반 사이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 신작과 관련된 기대치, 특히 이제
글로벌 쪽에서의 리니지 2M이 성과가 얼만큼 나온지에 따라서 주가가 더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것인지 그걸로 한번 보여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NC소프트 쭉 얘기했었는데 NC소프트 말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신작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형 업체들 뭐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신작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넷마블도 지금 무게중심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더 신작 그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신작들이 하반기 쪽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신작과 관련된 약간의 공백기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쪽에 신작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상반기 쪽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2M으로 인해서 시장 매출이 크게 뛰어노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임 업종 쪽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 쪽에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현재 네오위즈,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 그 다음에 조이시티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 원래 그동안 이제 웹보드 게임이 거의 주요 매출원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규제가 4월 달부터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완화가 될 경우에는 웹보드 매출이 더 뛰어오를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블레스라는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2분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서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작 쪽과 관련된 레벨업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썬데이토즈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현재 160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상 잘 나오는 애니팡 게임이 이번에 또 4월달 혹은 5월달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애니팡이 출시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한 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작년 3분기와 4분기 정도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흐름들이 올해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작 쪽과 관련된 대형 신작이 두 개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블레스 IP를 활용한 블레스 모바일, 그 다음에 크로스파이어 전략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작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와 조이시티도 역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판호 문제가 계속해서 저기 그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19도 저기 그 같이 끼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판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중국 판호와 관련돼서는 1분기 1월 달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시진핑 방한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역량들이 그쪽에 지금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호 발급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작년과 올해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2월 초까지 대략 한 538개의 판호 발급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151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호 발급 숫자가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점이고요. 이것이 대부분 다 내자 판호이기 때문에 외자 판호는 그와 관련된 더 나오는 개수가 더 적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의 그런 판호 발급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자판으로 나오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더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내자판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를 활용하는 위메이드라든가 아니면 웹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 웹젠 쪽과 관련된 좀 어느 정도 기대치는 유효하 하지만은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같이 외자판호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픽스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치를 올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중국의 양회도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늦춰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중국 내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 게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텐센트가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번에 텐센트가 주가가 올랐던 것이 그 춘절 기간이 이번에 굉장히 길었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춘절 기간이 길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주가가 그 이후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방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들이 국내 서비스하는 업체들 역시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국내 상장 중인 업체들 중에서는 그에 해당 상황되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가장 큰 업체 같은 경우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이 가장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에이소프트 혹은 조이시티가 지금 중국 쪽에서 PC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관련된 PC 서비스의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하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매출 많이 나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드 이후에 판호가 막힌 지 오래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IP 게임이 해당할 수 있는 위메이드 웹진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왕 나오셨으니까 네. 카카오는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이제 표에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 실적이 좋게 나온 베이스가 아무래도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업 성장도 역시 매출이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물하기 등과 같은 커머스 매출들도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사업 전체적인 실적 성장이 높게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은 최소한도로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광고 매출 자체가 그 비즈보드 한마디로 카카오톡 채팅 앱 내에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가 지금 제대로 온기 반영된 게 3분기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플러스 효과가 이제 그 기저 효과가 없는 때는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런 광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꽤 괜찮은 흐름들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실제 광고 매출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작년에 그 온기 반영됐었던 수준보다 얼만큼 더 크게 성장할지 여부가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게임주 상황들 쭉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까지 짧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시장이 선전을 하면 좋겠지만 경제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만 홀로 독야청청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안정될 때까지 좀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